넓은 거실 더 넓어 보이는 이유 양창 구조 아닐까요? 뒤통수 뜨끈뜨끈. 대면식 주방이라서 집이 훨씬 더 커 보입니다. 누가 보면 25평이 아니라 30평인 줄 알아요. 더 이상 설명 필요 없음. 샤워 부스 있음. 공부 잘 되는 방, 뒤통수 뜨끈뜨끈해. 햇빛 많이 들어와요. 파재 나도 부담스럽지 않아요. 부숴버리면 됩니다. 파주만 집 넓은 거 아니다. 고양시도 잘 해놨다. 안방 왜 이렇게 커 보이지? 왜 이렇게 커 보이지? 창문이 크잖아. 라임스톤의 벽면 전세대 필로티 주차장 세대별로 한 대씩 드립니다. 느낌 있는 우리 집 바로 집 보러 가시죠. 오메나 창고였네. 직구할 때 나마 TV, 직구할 때 나마 TV, 직구할 때 나마 TV 하마 TV. 집에 대한 모든 정보 하마 TV. 우리 집을 찾아줘요 하마 TV. 원테라스 복층 빌라 하마 TV. 신축 빌라 전원주택.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고양시 동산동에 위치한 스타필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신축 빌라 현장이에요. 따끈따끈하게 3세대 남아있습니다. 자, 전실 감상하실게요. 전실은 아담하지만 자, 신발장은 6칸이나 들어가 있어요. 한 칸, 두 칸, 세 칸. 안 셀래, 안 셀래. 많아서 안 셀래. 자, 여기 신발장 많이 들어가죠? 일괄소등 버튼 잘 되어 있어요. 슬림형 3연동도 들어가 있고요. 이 집은 좋은 게 뭐냐면 전실에서 우리 집이 다 노출되는 구조는 아니에요. 만약에 방문을 딱 닫고 있다 안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있나? 방세계 화장실 두 개 구조인데 입구에 방이 두 개가 몰려있고 안쪽에 안방이 떨어져 있는 구조라서 자녀분들을 많이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께서 선호하는 구조죠. 자, 이제는 제가 바로 방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방! 방들이 반듯반듯하죠. 어르신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방 구조인데 여기 2m 85, 2m 70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다 보니까 현재 실물 사이즈 침대 넣어놨습니다. 책상 본품이에요. 줄여놓은 거 아니에요. 책장까지 넣어놨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붙박이장이나 옷장 한 두 칸 정도 되는 거 있죠? 그런 거 넣어놓으시면 딱일 것 같아요. 방 사이즈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맞은편에 있는 방 한번 보실게요. 어떤가? 약간 어울리는데 좀? 2번 방이다. 나는 핸드폰도 그리고 노트북도 사과를 써. 알아? 사과였어요? 응, 나 사과야. 나 사과 하나 더 있어. 여기도 서재 사이즈에 맞는 책상을 넣어놨어요. 얘는 아까 3번 방보다는요 더 사이즈가 큰데 한 10cm, 15cm 이상 큰 거예요. 3m, 2m, 95 이런 식이니까 괜찮죠? 사이즈 괜찮죠? 그리고 바깥으로 지금 서양에서 햇볕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구조네요. 메인 조명 없이 각 모서리마다 조명을 4개를 박아놨어요. 메인 조명 없어도 집은 운치 있고 밝은 집이에요. 바깥으로 다용도실 공간이 있는데 아이고 미안하다. 보일러 들어가고요. 그리고 단차를 두었어요. 위에다 이제 세탁기 하나 정도 더 놓으셔도 되겠죠? 여기는 아래쪽에 배수구가 정중앙에 위치했고요. 창문이 시원시원하죠? 예. 소방관 진입창 시공되어 있어요. 에어컨이 시스템 에어컨으로 두 대가 들어간 집인데 실외기 어디 있을까? 바로 여기지용. 이쪽에 이렇게 있네요. 우리 여기 너저분하게 내놓지 말고 다 쏙쏙 넣어버리자고요. 2번 방도 참 심플했어요. 자, 나가서 지금 강마루 시공된 이 바닥을 통과해서 메인 욕실 볼게요. 야토! 샤워 부스다! 야토요? 야토! 아우 정말 좋은데? 정말 짜임새 있고 잘 해놨어요. 단차 시공까지 해놨기 때문에 샤워 부스 해놔도 물도 안 튀고 물도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세면대, 변기 놓고 문 열고 닫을 때 괜찮아. 거울 수납장 큰 걸로 넣어놨고 선반 위에다가 이거저거 올려놓으세요. 괜찮네요. 나가죠? 방들하고 욕실을 봤고요. 거실하고 주방은 대면식이에요. 왜냐고요? 시야적으로 넓게 보이도록 그렇게 배치를 했죠. 난 어렸을 때부터 수학을 할 때 대각선을 좋아했어. 대각선으로 달려간다. PD. 네. 사실은 나 산수 초등학교 1학년 때 포기했어. 그때부터 포기를 한다고요? 나는 포물선 나오자마자 바로 포기했다. 그렇게 알고 있어라. 네. 근데 여기 거실이 되게 시원해요. 저희가 이 집을 본 결과 방을 보더라도 거실을 보더라도 주방을 보더라도 훨씬 더 실제 평형보다 넓어 보이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구조적인 부분에서 장점도 있겠지만 창문이 적재적소에서 널찍널찍하게 배치되어 있어서 본 공간을 더 확장시켜서 보여주는 거죠. 베란다 샷이 통창 빵빵 넣어놨어요. 2층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벽창호가 아니라 베란다 샷시를 넣어놨고요. 시스템 에어컨, 간접 조명,
쭉쭉 거기다 요즘 그거 저 요즘은 저거 뭐야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나 이름 뭐야 이거 라인 조명? 라인 조명 어 나보다 더 잘하네 라인 조명 떠났습니다 기업사 니은자 안 해놓고요 그냥 우리는 노빠꾸 돌직진 일진으로 갑니다 KCC 이중창 시공되어 있고요 제 뒤편으로 뭐가 있냐 어린이집이 있어요 이중창 닫아놓으니까 애들 등하원 소리 하나도 안 들려 7평수 25평임에도 불구하고 거실이 아주 커 보이는 집 왜냐고요? 베란다 샤시에다가 뒤편에도 샤시를 넣어놨잖아요 3m 70이니까 준 4m 정도 되는 거실입니다 거실에 모처럼 이제 한 4인용에서 5인용 정도 소파 놨어요 우리 하마TV 임직원들 한 6명 앉아도 됩니다 그러지 말자 우리 방에는 보통 양문형 냉장고 많이 설치하시죠? LG, 뭐 삼성 다 넣죠? 여기 넣으세요 위에 상부장은 필수로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정중앙에 식탁이 있는데 없어도 됩니다 집에 있는 좋은 식탁들 가져오시고 설치하셔도 4인용에서 제가 봤을 때는 눈대중으로다가 한 6인용 정도는 충분해 원형 식탁 놓으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기역자로 동선이 구성되어 있고요 상부, 하부장 널찍하고 큼직큼직한 거 거기다 밥솥을 놓을 수 있는 도로록 도로록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볼은 백조 제품의 대형 싱크볼 넣어놨고 제가 말씀드렸죠? 집이 훨씬 더 시원해 보인다고 창문을 뻥뻥 뚫어놨어요 서랍장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또 어딨어? 어 뒤에도 있구나 상부장도 있고 하부장도 있고 인덕션하고 하이라이터 겸용 제품 넣어놨어요 여기는 계란후라이 여기는 커피물 어 뭐 후드 어디 갔어? 어, 후드 왜 자꾸 이렇게 숨겨놓는 거야? 후드 이렇게 노출되어 있으면은 안 이뻐요 매립해 놓으세요 웬만한 가전제품들 주방 살림들 여기 상판 위에다 올려놓으시면은 괜찮겠죠? 만약에 주방에 큰 식탁을 안 놓으신다라고 하면은 거실을 훨씬 더 크게 쓰실 수 있는 그런 집이고요 여기 복도 공간 여유가 있잖아요 여기다 장이라던가 어떤 서랍장 같은 거 조금 더 배치해 놓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김치 냉장고나 냉장고 더 여분으로 있으신 분들은요 요 라인에다 놓으세요 70cm 정도 더 여유 있게 놓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방에 필요한 수납을 하나 더 넣어드릴 건데요 여기 보세요 팬트리 룸 도어 달아드렸어요 오 그냥 나만 없어지면 되겠다 이제 안방 바로 볼게요 어 잠깐만 내 코트 좀 치워놓게 아 뭐 갑자기 쑥 들었냐 맨발 그러니까 스타킹 신고 방바닥 막 뛰어다니고 있는데 바닥이 아주 그냥 보들보들하다 아, 강마루 이거 좋은 거야 이거 강마루 좋은 거예요 저 집에다 데코 타일 깔았는데 아주 후회하고 있습니다 마루는 비싼 걸 해야 되는데 안방도요 네모 반듯한데 3m 20, 3m 20 나오는데 생각보다 치수에 비해서 방이 커 보인다니까? 네 저도 보면서 이게 더 커 보이는데 싶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2인용 침대 넣어놨는데 이렇게 수납 공간들도 혹시 좀 짜서 넣으실 수도 있겠고 붙박이장도 설치하실 수 있겠고 그렇다 하더라도 특별히 이게 좁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안방입니다 아니, 솔직히 4m 20이면 큰 거죠 매립 조명들로 다 구성해놨어요 메인 조명 빼놨어요 안방에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욕실 기대됩니다 아 메인 욕실도 괜찮았는데 안방 욕실도 역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바닥에 단차는 없지만 미끄럼 방지 타일을 썼고요 벽면 타일도 통일성 있는 소재로 썼고요 거울하고 이제 수납장하고 전체적으로 토탈 인테리어 아이보리톤 맞춰놨어요 다른 안방 욕실에 비해서 훨씬 더 품격이 높은 욕실이라고 보여지는 게 해바라기 수전하고 샤워헤드까지 들어가 있고요 무광 스테인리스 제품 썼는데 아 잘 어울리네요 안방 욕실까지 다 보셨고 이 집의 웬만한 공간들을 다 보셨습니다 궁금하시죠? 분양가랑 실주금 앉아서 말씀드릴게요 구독자 여러분들 오랜만에 고양시 동산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인 제가 소개해드렸어요 작년에는 정말 소개를 많이 해드렸는데 요즘에는 매물이 많지 않아서 이제 막 소개를 드려요 짓자마자 빠르게 분양되는 집인데요 총 8세대 중에서 이제 딱 3세대 남았어요 분양가는 5억 초반에 위치하고 있고요 실입주금은 1억대 초반 중반 예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입주금 관련해서는요 개인별로 차등이 있어요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할게요 기억해 두세요 삼성역까지는 도보 10분 초등학교까지 도보 10분 스타필드시티까지 도보 5분 하나로마트 모두 내 도보권에서 누리실 수 있는 현장 일반 버스 이용하실 때 1분만 걸어가시면 바로 대로변으로 이동하실 수 있고요 서울, 경기, 파주 어느 지역으로 뻗어가시더라도 아주 압승적인 그런 현장입니다 이 현장은 1층에 개인별로 창고 세대까지 있으니까 정말 1+1 득템한 그런 집이에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딸랑딸랑 고향과 파주의 꿀매물들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영상 꼭 구독해주시고요 저 꼭 찾아주세요 지금까지 하마TV의 꼼꼼한 꼼장어였습니다